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면 자연스럽게 죽음이 와 자신의 고통을 앗아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그 어떤 삶의 영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햇살 아래 세워진 그 눈사람처럼 그 따가운 햇살로 인하여 조금씩 녹아내려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조금씩 주님의 가슴을 녹아내리게 하였고 심장을 멎게 하였습니다. 하여 주님의 흔적이 조금씩 고통으로 사그러져 가게 되었던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와야만 끝이 나는 이 잔인한 외로움과 뼈를 상하게 하는 이 아픔을 겪고 나면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살의 의미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보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라고 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아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살이 정당하거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 사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토록 치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가 있길래 또 다른 삶을 시작하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만렵의 비운의 왕후인 명성황후에 대하여 노래한 노래 중에 나아가거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가 안 부를 겁니다. 너무 이게 부르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그냥 그 가사만 읽어도 가슴이 짠하잖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가거든 거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는 이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 주길 근데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당신 마음 이해해 이런 사람 있어 주었다면 그 외로움이 덜했을 텐데 그토록 사랑해 주었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외로움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렸고 그 뼈를 저리게 만들었던 고통을 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질디모진 고통을 참으며 죽음이 와야 끝이 나는 그 외로운 죽음의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서도 왜 다시 부활했는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삶을 끝내서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음에도 그 고통의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이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생이시기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그 삶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 버리지만 또다시 어떤 이에게는 그 죽음이 다가와 생명을 내어놓으라 말할 때 두려움이 오고 또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 없이 살아가면서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직업 여성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여인이고 다른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정신줄을 놓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거리를 헤매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 만나 고침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길이 없고 가치해 주는 이 없고 소외된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최초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의 어두웠던 어제의 삶을 청산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 부모 같았고 생명 같았고 정말 가슴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았습니다. 하여 어제 없었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의 기쁨이 너무 커서 희망 없었던 그녀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꿈꾸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짓밟고 외면했던 그 슬픈 삶을 뒤로하고 나 이제 주님과 함께 내일 있는 삶 그리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의 꽃이 피어올라 웃음 띤 얼굴로 회사를 맞이했는데 뜻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 점이 오는 슬픔은 그 어떤 위로도 위로로 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이후 이 여인들은 어둠 속에 들어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통곡해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지나 자신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이 슬픔을 예수님의 몸에 향유로도 발라드리면서 어제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조금이나마 이 슬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주님 계신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니까 큰 돌로 가로막혔던 무덤의 문들은 열려서 있고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길에 두 남자가 서 있었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체 내어놓으라고 통곡하고 또 통곡했을 때 그 섰던 남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이 여인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주님 시체 내어놓으라고 그 사람한테 막 애원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슬픔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환희의 기쁨이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장면을 찬송가 443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라는 In the Garden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 내용에 보면 그 여인들이 주님 만나 보냈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순간에 스며드는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할 영생이시지만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지 주님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무기력한 생명체이기에 죽으신 것이 아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주님 본질이 영생이시기에 부활하셔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은 죽을 수 없는 영생이시고 영생의 근본이시기에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슬프게 만들었었지만 또다시 부활하셔서 이곳에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독교는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한 조각의 빵을 던져주는 이러한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현실의 삶의 도움을 받을 현실적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나오기 이전과 교회에 나온 이후의 삶이 그대로 똑같다면 이건 뭔가 어디선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큰 변화가 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길 잃어버려 가난에 찌들리며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처럼 홀로 내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아버지의 부유가 나의 부유가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나의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슬픈 죽음을 뒤로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며 길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주시며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같은 삶 속에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자와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폭행을 당하였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도 밤내 노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가 잘났는지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밥값만 돌았습니다. 근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밤마다 공포에 질려 떨지 않고 잠자도 되고 포악한 남자 보지 않아도 되고 숨을 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자유로워지면 좋아 자유로워질수록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가슴 한켠에 응어리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남겨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없는 그 외로운 방에 갇혀서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울고 싶어도 아버지의 폭행이 두려워 숨죽인 눈물을 흘리며 긴 밤을 지낼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자신 한몸 편하자고 집을 나서 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고 그 슬피 울고 있는 자식들 생각에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나 한 사람 희생하여 내 자식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어머님은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그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여인이 삶을 통하여 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누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침을 뱉었고 뺨을 쳤으며 때리고 욕하고 모멸감을 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 살자고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그 쓸쓸한 시간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또 다시는 세상을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었던 그 현장에 서 있었어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심은 바로 고아 같은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 흠산일 구전 얼굴로 괴롭히는 세상에서 이기게 만들고 죄악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만들고 질병과 실패와 공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님 의지하며 환한 웃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이 세상 살도라면 애써 웃음 띈 얼굴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가난과 쓸쓸함을 감추려 하지만 매일 밤 내 가슴에 스며오는 고독과 그리고 내일 없는 삶이 주어지는 두려움이 우리를 숨죽이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 어찌 이 힘든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을까? 나 어찌 저 흉흉한 파도를 바라보며 노를 저을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저 높은 산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어제처럼 그렇게 힘들면 힘들어하고 외로우면 외로워하고 슬프면 숨죽이며 그 슬픈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흉흉한 물결치는 파도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으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주님께서 업어서 그 높은 산을 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은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어떤 동네를 쓱 지나가는데 어머나 내가 이거 오고 싶지 않는 세상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동네에 살 때 내가 너무 힘이 들었어서 그래요. 힘이 드는데 차를 타고 우연히 가다 보니 언젠가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은 배고프... 지금도...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시는지 그 모진 고통의 삶을 이기고 또다시 사셔서 우리 곁에 함께 머무시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힘들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님 외로워도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합시다. 제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탁 살아났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김치 넣고 고등어 구워서 밥 한 숟가락 먹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멘. 영광의 나라.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주는 그 영광의 나라. 천사들이 합창하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환영해 주는 그 하늘나라. 그 나라 세상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나라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시고 그렇게 슬펐던 십자가의 현장 속에 저 나무 기둥에 몸을 숨기며 비쭉 바라보면서 주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면서 발각되니까 나 죄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베드로. 아이고, 나 여기 성가대원들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베드로 만났으면 머리카락을 다 뽑아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가 미안해할까봐 슬퍼할까봐 아무 소리 안 하고 베드로야 얄미운 새끼야 이러지도 않고 아무 소리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도 얼마나 뻔뻔한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이고 세문식이라 그런다?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베드로의 슬픔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베드로 세워놓고 마태 세워놓고 마가 세워놓고 누가 세워놓고 그리고 도마 세워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세상이 두려워 몸을 숨기며 어둠 속에 갇혔어. 내일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그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다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성령 있게 영의 몸으로 하늘로 쭉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I will come again 합니다. 내가 다시 올게 이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떤 남들은 나 죽어서 다시 깨어나도 올게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 딱 부탁하잖아. 아버지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과처럼 홀로 저 거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혼자 이지 않게 나를 다시 성령의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고 그 슬픈 산들을 오르게 하시며 어두워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면 답답하게 여겨지는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면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눈을 떠보면 내가 그렇게 소망해하던 꿈꾸던 곳에 가 있음을 알게 될 땐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내일이 거친 들녘 같고 흉흉한 물결 치는 바다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님 나 도와달라고 하면 그렇게 지긋지긋 떠나지 않는 가난도 떠나가게 될 거고 내 삶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재앙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의 가정을 적셔서 이것이 도대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할 만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과 일터와 사업장에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되는 삶 속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애달프게 그리워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 아래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만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내 마음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고 홀로 외로움을 타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 문 열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바짝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어둠들이 정복될 것이고 그리고 슬픔도 사라져서 환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육과 영이 있지만 짐승은 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부르지 영상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양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찾지 않아요. 그저 자기 만족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들이 돼지가 막 배불리 막 먹고 아, 나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먹기만 하고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야생의 호랑이나 사자들이 그 순한 사슴 지나가는 사슴 그냥 덮쳐서 목 뜯어 죽여놓고 뜯어먹으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는 사자 없습니다. 그건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아멘 합시다. 인간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먹어도 가치를 얻고 나 왜 사나 고민도 하고 여러분 또 의미를 찾아서 이곳에 오셔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 꽃구경까지 아니하고 물론 예배 맞추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은 뭔가 우리 안에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해서 뭐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 안 했을 것이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는 게 불쌍합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쉐리 그냥 욕도 해버리고 참지도 않고 뒤집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딱 예수님 딱 저 사람은 교회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 말 하는 그 그날부터 직장에서 참아야 돼. 그 분노도 참아야 되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해야 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고. 아멘 합시다. 아이고, 그전에는요, 담배는요, 폼으로, 멋으로 탁, 이러잖아. 그걸 예수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돼, 이게. 그 숨어서 담배를 피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못 듣고 시 양심의 가책이 되네. 이거 숨어서 피우는 것도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사고. 그게 불쌍하지. 어? 아멘 합시다. 불쌍해. 3부, 아, 저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맨날 토요일이면 낚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데, 다는데 토요일이면 낚시를 가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녔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난 뒤에 이 낚시를 못 가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에 다 예배도 한 번씩 보면요. 앉아있으면 이 몸은 앉아있는 눈은 낚싯대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인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은 죽어 없어지지만 이 썩어질 몸은 다시 영원히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어, 아멘, 변화되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어되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며 될 대로 그냥 교회는 적당하게 다니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낚시 안 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 헛되지 않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도 11조 내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아니함을 믿기를 원하고, 그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속삭이는 게 없어요. 뭐 저게 속삭이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지에 가면 속썩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쓰고 속썩하고 울고 정말 밤잠을 못 이루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막 이 새끼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정신을 딱 차린다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사님도 내가 왜 이거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뭐냐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요 고통도 잠시고 영광도 잠시지만 영혼의 세계 가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기쁨은 영원히 기쁘고 축복이면 영원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부활 믿으셔서 나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믿고 찰나의 힘듦과 고통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